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일단 대표님,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진단부터 들어볼까요? 네. 너무 막연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를 좀 여쭤보는지. 생각보다 9월에 어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9월 거래일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9월을 정리를 잘 해봐야 10월 증시를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 제가 이야기 나와서 이제 9월 달은 네.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네, 9월 첫째 주만 좀 하락을 했었고 그 그러니까 뒤에 생각보다 견조했단 말씀이신가요? 그보다는 9월 FOMC에서 네. 이제 미 연준이 50bp 빅컷을 했었는데 빅컷에 대한 해석이 되게 좀 괜찮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괜찮았고 국내 주식은 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해서 되게 좀 변동도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일단 시장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0월 증시 열리는데 9월에 FOMC에서 이제 빅컷 단행도 됐고 10월 증시 그래서 어떨 것으로 예상하냐? 우리가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보면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초에 네.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이 있기 전에 한 40일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국의 주식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이 비싼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미 연준이 그동안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을 제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좀 통화 정책 자체 굉장히 그 좀 제약적인 수준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경기가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면서 그 고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50bp 빅컷을 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11월에도 50bp 빅컷을 하면서 좀 경기를 좀 그 보강하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시장이 좀 환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 미 연준은 경기 침체를 그 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경기 침체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경기 네. 침체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나는 것을 그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1년 있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은 장기를 조달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가계라든가 그 기업 입장에서 조달했던 금리는 사실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많이 조달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고가에서 50bp를 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4% 후반대고 그리고 100bp를 뺀다고 하더라도 4%대잖아요. 사실 이제 리볼빙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의 이제 유동성 공급에 따른 효과는 실제적으로 1년 후부터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로 진행되는 것들은 좀 막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경기 둔화나 침체를 막기가 힘들다? 예. 그게 그러면 직격탄으로 미국 증시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최근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10월 증시는 조금 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10월 달이 되게 우려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려가 된다? 예. 그 정도는요? 8월, 9월 우리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초반에. 그 정도는요? 정도는 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뭐 예. 하나하나 나오는 이벤트나 뭐 그 정도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10월이 네. 우려된다. 그럼 그 큰 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그 옥토버 이펙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10월 이펙트, 10월 효과, 옥토버 효과, 그러니까 증시에 조금 안 좋았던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10월에 보면 좀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되게 1929년 대공황 때도 그때 10월 24일 발표했거든요.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도 네. 10월 19일. 금융위기는요? 금융위기도 보면 2008년도 10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아. 근데 이제 통상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 그 뭐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다 이렇게 예고돼 있는 그런 악재들은 별로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이제 상황을 좀 트래킹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 파업 관련된 리스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건들고 그다음 수출 관련된 물동량을 또 블락킹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플레까지 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0월 달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시장의 블랙스완처럼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 거고 타협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협상이 좀 난항이 좀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는 고용 부분에서의 그런 협상 부분이 인플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항만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 관련한 우리가 거? 코로나 터졌을 때 예전에 이제 돌이켜보면 서부 항만에 배가 이제 한 21년, 22년 예, 이때인가요? 2020년, 2021년까지죠. 그때 이제 서부 항만에 이제 배가 선적이 안 되면서 그 항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들이 묶여 있고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대부분 블락킹 되면서 엄청나게 좀 그게 사실은 공급망 이슈가 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던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미국은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보잉도 3만 5천 명의 그 기계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임금 상승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그 동부에서 남부까지, 동남부에 이루어지는 그 항만이 한 36개 정도 되는데 네. 이 30여 개의 항만 그 노동자들이 9월 30일까지 보통 6년 단위로 보통 임금을 재협상을 하거든요. 네. 9월 30일이 끝나요. 그래서 30일까지 하고 10월 1일 만약에 임금 협상이 안 되면 파업이 돌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요청하는 건 뭐냐면 임금을 80%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수준이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제가 뭐 전문가 아니니까. 그래도 판단을 네. 그거를 해주셔야 이제 이 협상이 네, 그거, 진전이 조금 있으려나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80%니까 이제 좀 높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딱 노동자 때. 측면에서도 좀 약간 요구하는 게 좀 크고, 그 다음에 그 서부 항만에서 이제 요청했던 게 한 32% 수준 되거든요. 그 전에. 근데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선 또 있고 하니까 이게 파업이 돼버리면 대선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대충 보통 이 정도 나오면 한 50, 60% 정도에서 합의가 될 텐데 저는 그거보다도 네. 최근에 뭐 AI 관련돼서 이제 자동화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이제 노동자 네. 입장에서는 나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우려되는 거. 그리고 우리 뭐 그 우리 앵커님도 만약에 네. AI로 대체해보면 이걸 좀 없어지잖아요. AI 아나운서, AI 기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경쟁력 가치. 근데 이제 자동화를 하면 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대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연하지만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직업군이든. 이들이 이 IRA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사측한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마라. 이거를 명문화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게 아주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이제 그 노동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네. 전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파업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파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미국의 전체 수입 물동량의 50%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절이 묶이는데. 왜냐하면 동부에 남부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30여 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보면 그 동북부 보스턴부터 해가지고 뭐 휴스턴까지 가는 그 그러니까요. 지역이니까. 동남부. 이게 지금 대선을 5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되게 이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악관도 나서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대선이 없으면 미국에는 많은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프라 관련돼 있는 공공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을 때 이게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90일간의 냉각 기간 동안은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태프트 하틀리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백악관에서는 태프트 하틀리법을 발효하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서기가 백악관도 나서기가 쉽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라는 네. 거는 적극적으로 제재가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신 지금 거죠.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렇죠. 그 첨예하게 예. 그냥 만약에 파업이 돼서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며. 근데 이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대충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경제 한 최대한 75억 정도 달러 정도 손실이 핀다고 이야기하면 짧은 기간이니까 영향이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부 쪽이 공장이 되게 많잖아요. 제조업 쪽이. 특히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수급이 안 돼버리면 예. 일단은 제조업에서 그 부품이 없으면 공장을 못 돌려게 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셧다운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자동차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또 조지아가 있잖아요. 조지아가 또 미국이 또 경합 주지가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대선에 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간접선거를 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먹는 네. 그런 구조인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이 크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적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물가보다는 고용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업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은 임금을 80% 올려달라고 하면 임금 상승률도 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 상승률도 크지만은 이게 파업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고용이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되면 왜냐하면 공장도 셧다운이 되면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게 고용이랑 물가 두 부분인데 고용 부분에서 얼어붙는 얘기 나오면 당연히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네. 만약에 그게 장기화되거나 이러면. 네. 그래서 전일 보면 에버코 IS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만 파업이 만약에 벌어지면 10월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서프라이즈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진행된 게 아니니까 전에도 이제 마이크론 때문에 국내 지수가 좋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동성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앵커님한테도 이제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좀 힘들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쉬운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왜 당신은 유동성을 이제 보느냐? 중요하게 생각하냐? 뭐 당연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그쵸. 우리가 베팅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돈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떨어지잖아요. 보면 근데 유동성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강한 주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연준 재무. 그 연준이 있고 최근에는 재무부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유동성을 늘렸을 때 어떤 부분을 되게 많이 증가를 시키고 감소를 시킨 것을 보면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연준 계정에 있는 부채 계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시중 유동성은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창출이 되는데 금융위기 때 신용위기 터지면서 은행이 제대로 안 돌아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급준비금 자체가 시중 유동성에 바로 투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급준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유동성이 늘어났는지 줄어든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달을 하려고 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보면 미 연준의 부채 계정에 있는 TJ 그 계정에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동성을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가잉 유동성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유동성 버블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 연준에서는 그 역내포라고 하는 CMA 계좌에 돈을 넣고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미국이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 2년 유동성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최근까지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 보면 미국의 유동성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연준 자산은 줄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공급이 유동성 공급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국 재무부가 시중에 있는 잉여 유동성 그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AI나 반도체 인프라에 막대하게 재정 지출하면서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럼 이 시점에서 그 받쳐준 유동성이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유지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일전에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네. 했으니까 다 일단 생략하고 네. 9월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는 일단은 이제 단기 채권 통해서 과도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다시 수렴하면서 단기 채권 순발행이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지급준비금이 떨어졌거든요. 네. 차트를 안 보시면 네. 단기 채권 순발행 축소 요 그래프 네.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그 단기 채권 순발행이 축소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중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도 축소됐는데 네. 그 연준은 양적 기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2천억에서 2,500억이 축소됐는데 제가 일전에 출연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MBS라든가 BTFP가 조기 상환이 되기 때문에 양적 긴축 규모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19일 날 BTFP 잔고가 평상시 6억 달러 정도가 이제 상환이 됐었는데 29억 달러가 상환이 됐어요. 네. 당연히 이제 높은 금리고 낮은 금리니까. 그쵸. 그래서 보시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10월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는 이제 어떤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 꼼수가 생기냐면, 제가 꼼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일단은 대선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9월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은 계절성이 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10월은 이제 한 달이 상황이 남아있는데, 미국의 주가는 비싸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면,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은 또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게끔 유동성 공급안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9월 달에는 카드가 없었는데 10월 달에 카드가 있다는 거죠. 10월에 시작되니까. 10월이 이제 미국의 핵이 분기가 네.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얼마 할당된 건 있고 언제 쓰냐는 그분의 예.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QRA에 통해 가지고 4분기에는 1,500억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나름의 이제 버퍼가 생기는데 그런데 10월 첫째 주에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주 오는 시점에 쓰고 선거는 11월 6일 날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유동성은 빠지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는 좀 약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고점이니까 비싼 상태고 그다음에 연준이 유동성 공급하는 거에 대한 효과는 한참 있다 나타났고 미국의 경기는 정점을 치고 이제 둔화되는 시점이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잖아요 보면 이런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10월 달에 그런 파업 이슈가 블랙스완처럼 만약에 터질 수 있으면 10월의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러면 10월 증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이머징 국가 그리고 한국 증시 전반으로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2분, 3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아쉽지만 한정된 시간이 아쉽지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서 그 10월 증시를 대비하는 우리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미국 증시가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강한 증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약한 증시는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한국은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좀 진입하기가 좋으니까 최근에 보면 반등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기 측면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11월, 12월은 저는 유동성 상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장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긴 시기로 보면 좀 경기 이슈를 좀 대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이 만약에 지금 이야기했던 일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주식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0월 우리 날씨표로 이야기를 하자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흐림.
대선이 좀 마무리되면 11월, 12월에는 또 반등의 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문 대표님은 어쨌든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 조금은 아니고 그 표현이 그런 거고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역전 시기가 지금 2년 이상이잖아요. 그게 길어지면은 더 우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준 금리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단기 금리 올렸기 때문에 단기 금리 올리게 되면 장기가 성장이 떨어지니까 역전이 길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제약적으로 당연히 이제 경기를 쿨링 다운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당연히 강할 수 있고 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유동성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엠버라든가 프레드 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회색선이 4월, 5월 딱 두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락다운돼서 경제가 아예 안 돌아가서 경제가 이거 침체가 아니고 완전히 공황 이상의 수준이었는데 그때보다 엄청나게 유동성을 투여를 하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주시장 엄청나게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은 이제 달러 패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공급 측면이 아무래도 자국한테 유리하게끔 할 수 있지만은 이번 주가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부동산하고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쉽게 또 금리도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국면을 좀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상존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패권을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이 증시나 본인들 경제 우호하게 조성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머징 국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향이 아마 그쪽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증시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봤을 때는 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